오늘 이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혈압을 잴때 어떻게 재요? 간호사들이 이 헝겊 같은 거를 이 팔에다 어떻게 해요? 감아요. 그렇죠? 감아서 어떻게 합니까? 감고 나면 예, 펌프질을 해서 그 헝겊 같은 게 뭐예요? 그 헝겊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고무풍선이에요. 그래서 그 고무풍선에다가 펌프질을 해서 바람을 집어넣으면 고무풍선이 어떻게 부풀리잖아요. 부풀려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팔에 압력을 가해서 여기 심장에서 심장이 확 수축을 하면 피가 쫙 이렇게 가죠. 그렇죠? 이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헝겊 감고 여기다가 청진기를 대고 들어요. 뭘 들어요? 피가 지나가는 소리. 자, 그러면 이제 피가 보통 때는 청진기 가지고 여기 대도 안 들려요. 왜? 피가 어떻게 지나가니까 휴, 이렇게 지나가니까 소리가 잘안 들려. 여러분 강도 똑같은 강물인데. 널찍한 강에서 흐르면 소리 나요, 안 나요? 네, 조용하게 흘러요. 그런데 어디 가면 소리가 막 세게 나요? 에, 협곡. 같은 양의 물인데, 이렇게 그 통과하는, 뭐예요? 통과하는 그 넓이가 좁아지면 막 소리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으면 점점 바람을 넣을수록 혈관이 어떻게 돼? 좁아지죠. 예. 네. 좁아지다가 완전히 꽉 막으면 피가 안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안 흐르면 이 팔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려지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 놓고서는 바람을 살살 뺍니다. 네. 그래서 빼면 170, 165, 160, 150, 145, 140, 135, 130, 125 되면 드디어 열려. 그래서 하고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요.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한 순간이 125라면 내 혈압은 125예요. 아시겠죠? 혈압이 높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소리가 날까? 140, 145에서 소리가 왜? 세게, 압력을, 지금 심장에서 압력을 세게 수축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180의 소리.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심장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힘들게 피를 뿜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장이 세게 피를 뿜어내야 돼. 그래야 이게 뭔가 돌아가. 그런 사람을 고혈압 환자라 그럽니다. 피를 세게 뿜어내야 되는 사람. 그런데 혈압에는 숫자가 한 개면 참 간단할 텐데 혈압에는 숫자가 꼭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5에 80,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80은 뭐예요? 예, 자, 이제 뭐냐면, 그래서 청진기로 듣고 있으면 125에서 이제 푹, 하고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하면서 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80에 가서는 소리가 안 나요. 그것은 혈관이 열릴 만큼 뭐예요?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잘안 들리는 소리.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심장이라는 것은 피를 뿜기만 하는 게 심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심장은 피를 뿜어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사람 죽어버려요. 심장은 피를 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뿜어냈던 거, 그 전에 뿜어냈던 걸 돌아오는 피를 다시 어떻게 해요? 확장을 하면서 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받아들인 피를 어떻게 해요? 멀리 저 콩팥에 갔다가 아니면 저내 발가락까지 갔다가 다시 피가 돌아와요. 응? 돌아와서 어디로 가? 심장으로 가. 그럼 심장으로 가면 그 피는 어떤 피요? 돌아온 피는 어떤 피요? 네? 돌아온 피는 좋은 피요, 나쁜 피요? 뭐 나쁘다고는 할수 없지만, 돌아온 피는 피 속에 있던 산소를 어떻게 다 주고 탄산가스를 받아서 내보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제 탄산가스를, 산소는 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 탄산가스를 가지고 피가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 탄산가스를 어디다 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다 버려야 돼? 심장에서 이렇게 안못 나오죠. 어디다 버려야 우리가 숨쉬면 나와요? 폐에다가 갖다 버려야지. 그래서 이 탄산가스가 많아진 피가 심장에 가면 심장에서 폐로 보내요, 그 피를. 그러면 폐에서는 어떻게 돼? 폐에서는 탄산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우리가 들이쉬는 뭐예요? 산소를 받아서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가서 또 하고 뿜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은 항상 피를 뿜었다가 다시 뭐예요? 확장해서 피를 다시 받아들였다가 또 뿜고 하기 때문에 혈압 수치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뿜었을 때 수치하고 심장이 확장해서 최고로 많이 확장해서 피를 받아들였을 때, 뿜었을 때가 우리 몸의 혈관의 피가 제일 많을까 적을까? 많죠. 그러니까 혈압이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뿜었을 순간에 혈압이 제일 높은 혈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불러요. 수축기 혈압. 뿜었을 순간에 혈압. 그 다음에, 혈관 속에 피가 제일 적게 있을 때는 언제예요? 심장이 확장을 제일 많이 해서 피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순간이 혈관에는 피가 가장 적게 있는 때이기 때문에 혈압이 제일 뭐예요? 낮은 때죠. 그렇죠. 그래서 혈압은 이 위에 거를 무슨 기? 수축기.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확장기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을 많이 할수록 혈압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혈관 속에 있는 피를 더 많이 받아들여. 그렇죠? 왜? 확장을 더 많이 하니까. 그러면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혈압은 떨어지죠. 왜? 심장이 피를, 혈관 속에 있는 피를 더 많이 받아들이니까 혈관에는 피가 줄어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혈압은 떨어지지. 근데 이 심장이 확장을 이 정도로 잘할 때는 80이었는데, 심장이 확장을 더 많이 하면은 혈압은 7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만큼 확장하던 심장이 확장을 못하고, 이 정도밖에, 자, 이게 이제 수축인데, 확장을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확장을 이것밖에 못할 때는 확장기 혈압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왜? 확장을 충분히 해야 혈관에 있는 피를 어떻게 쫙 받아들일 텐데, 확장을 잘 못하니까 피를 못 받아들여서 혈관 속에 남아있는 피가 뭐예요? 많잖아요. 그럼 혈압이 높죠. 자,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여러분의 혈압을 재고 주시하는 혈압이 수축기일까요? 확장기일까요? 네, 확장기 혈압에 우리 의사들은 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장기 혈압이 높으면 우리 의사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145에 100이다.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이제 A라는 사람이랍니다. B라는 환자는 혈압을 재보니까 152에 88이다. 그러면 수축기 혈압은 이 B가 훨씬 더 높지만 확장기 혈압은 뭐예요? 아, 이건 괜찮아. 확장기 혈압이 92 하면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은 수축기 혈압은 이 B보다 낮지만 이 심장은 이 B 심장보다 뭐가 잘안 되는 심장이요? 확장이 안 되는 심장이죠. 그렇죠. 확장이 잘안 돼. 그래서 이 심장이 확장이 잘안 되는 심장일 때는 문제가 많아요. 심장이 확장이 잘안 되는 심장이라는 말은 어떤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나쁘다. 좋아요. 맞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쁘다는 말이에요? 나쁜 건 틀림없어. 예? 아, 그렇지. 심장이, 예, 확장을 잘 못하는 심장은, 여러분, 확장을 잘 못한다는 말은, 심장은, 심장이 충분히 뭐예요? 늘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늘어나지 못하는 심장은, 무슨 심장이라고, 어떤 것이 잘 늘어나지 못해요? 유연하면 잘 늘어나는데, 유연의 반대는 뭐예요? 네, 경직됐다. 굳으면 확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A 환자의 심장은 B 환자보다 심장이 더 어떻다? 예? 네? 굳었다. 아, 굳었다.
B는 심장이 유연한데 부드럽고 늘어나길 잘하는데 A 환자는 심장이 뭐예요? 굳은 심장이다. 자, 그러면 굳었다, 유연하다의 차이는 뭘까? 그 차이는 뭘까요? 굳었다, 유연하다. 여러분, 스트레칭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넘게 스트레칭을 했는데, 몸이 훨씬 유연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훨씬 유연해. 그 말은 여러분의 몸의 근육들이 유연해졌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이 정도만 가도 뭐 벌써 막 여기가 땡기고 아픈데 이제는 이 정도 해도 안 아프다. 유연해졌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발을 이 정도만 올려도 어떻게 이게 근육이 뒷다리 근육이 땡기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 정도만 올려 이 정도 올려도 뭐예요? 멀쩡해. 괜찮아요. 이 정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거를 유연한 몸. 그래서 사람은 마음도 몸도 유연한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굳은 것은 아니야. 그래서 유연해야만 많이 확장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유연해야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많이 뭐예요? 많이 수용, 포용력. 이것이 정신적으로나 몸으로나 건강한 거예요. 사람들이, 허리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에 허리 아픈 사람, 특히 여자들이, 허리 아픈 여자들이, 한 40, 50대에서 허리 안 아픈 여자 나오라고 그러면 없을 정도로 자꾸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찍어보면 척추에는 별 이상이 뭐예요? 안 나타나. 그런데도 막 아파.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 미국 가 보세요. 여자들 허리 아프다는 소리 별로 안 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찜질방이 많다고. 불가마 이런 거.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 사회에서 교포들이야 한국에 나와보니까 찜질방 불가마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투자해서 찜질방 불가마를 좀돈좀 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시청에다가 신청을 해요. 근데 설계도 하고 이게 온도는 몇 도고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 시청에서 난리가 납니다. 너희들 사람 잡으려고 그러냐고.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더운 거딱 질색이에요.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 이 사람들은 겨울에도요 반소매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고요. 참 추위 안 타요. 그런 거 보면 신경질 나요. 이 녀석들은 확실히 유전자가 우리보다는 뭐예요? 덜 변질된 것 같아요. 우리가 유전자가 더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 백인들은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더 건강해요.
그리고 제가 의사로서 미국서 백인 환자들을 대해 보면, 이제 한국 환자들도 오고 이제 백인 환자들도 오는데 약을 써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이면 열 다 부작용 나요. 예, 네. 약 부작용이 그렇게 심. 약 부작용이 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알레르기 의사로서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알레르기 약 중에 이제 그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베나드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베나드릴 이제 보통 정상 용량이 50mg을 매 8시간씩 먹어라. 이게 이제 처방인데. 한국 사람을 50mg씩 세 번씩 처방하면요. 뻗어요. 비실비실하고 졸리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미국 사람들 그 어떻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반으로 줄여서 25mg씩 준다. 아, 그 보면 기분 나빠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간에서 약이 들어가면 간에서 해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독 기능이 그 자식들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우린 해독을 충분히 못 해내니까 부작용이지. 네. 그래서 여러 면에서 확실히 걔네들이 본래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가 하나님이었어.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 이쪽 지방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뭘 생각할게? 용, 용. 2년 나쁜 년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자비로우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는 뭐예요? 까불면 죽여버릴 테다 넘어서 이런 무서운 신. 그래서 신이 뭘로 대표가 된 거예요? 용으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용은 누구의 상징이게? 사단의 상징. 예, 마귀의 상징. 예. 아, 그래서 임금님 앉은 앉는 의자를 뭐라 그래? 용상이라고. 임금님 앞에서는 전하 하고 발발 떨어야 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무서움 속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막 농악해서, 개이나 징치나! 네! 하고 막 신나게 노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없었으면 아마 한국 사람은 뭐 이렇게 됐을까. 자, 그래서, 이 동양사회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데는 어디였겠어? 어디였어? 아프리카요. 아프리카는, 이거는 귀신을 믿었죠.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하면 어디 가요? 불교도, 여러분, 절에 들어가려면, 사천왕, 이런 모습을 이렇게 까불면 죽여버릴 테다.
우리 주로 이 동양은 무서운 거 가지고 사람을 길들이려고. 저쪽에서는 뭐예요? 가능하면 사랑으로. 그래서 좀 그쪽 사람들이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좀 덜 변질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때는 아무 차이가 뭐예요? 없이 다 멋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허리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허리 아픈 이유가 뭐냐면, 이 허리에 여기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아파서 그래요. 근육이 굳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한가운데 척추가 있습니다. 척추뼈가 이렇게 쫙 있죠. 근데 이 척추뼈 양쪽에 만져보면 뭐가 있어요? 아, 이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을 무슨 근육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때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등심이라는 근육. 네, 등심이에요. 이 등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 골반에서 시작합니다. 골반뼈에 붙어서 이로 쫙 두 기둥을 해서 쫙 올라와서 어디부터? 여기부터. 목 뒤에 여기. 두개골 여기. 그래가지고 뭐를 지탱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등심은? 척추뼈를. 척추뼈를 바로 세워줘. 그래서 양좌우로 두 기둥이 이게 아주 강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척추뼈가 이렇게 안 되게. 그래서 좌우로 있기 때문에 좌우로 척추뼈가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은 어떨 수는 있어요. 척추뼈가 앞으로 뒤로는 이게 지탱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앞쪽에다가 앞쪽에다가 기둥을 두 개를 또 더 세웠어. 그러니까 이 등심 앞쪽으로 기둥이 두 개 되어 있다고. 그 근육을 뭐라고 그러게?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안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심 기둥 두 개와 등심 기둥 뭐예요? 두 개 해가지고 네 기둥이 척추를 바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등심 안심 이 네 기둥이 아주 일을 많이 하죠. 우리가 서 있다, 앉아 있다 할 때는 등심, 안심이 항상 뭐예요? 척추뼈를, 그리고 우리 머리의 위치를 항상 고정시키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심, 안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 안 해도 돼. 누우면 괜찮아. 누우면, 등심, 안심이 척추를 뭐 바로 세우는 그런,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 누우면 안 아파요. 그 말은 뭐냐면, 누우면 안 아프면, 그거는 분명히 그 사람의 등심, 안심 근육이 아프다는 사람. 아픈 사람. 아시겠죠? 그러면, 아프다는 건 뭐냐? 근육이 아프다는 건 뭐냐 하면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도 쫙 이렇게 하면 이게 아파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게 왜 아파요? 근육은 쭉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려면 산소가 더 있어야 돼. 근데 산소는 별로 없어. 부족해. 그러면 산소 부족하다 하고 신호를 주는 것이 그게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땡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면, 그게 자꾸 우리가 근육을 땡겨주니까,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어떻게 해요? 자꾸 늘어나가지고 산소 공급을 조금 더 해주고, 조금 더 해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별로 안 아픈 거야. 그래서 더 이렇게 더 굽어주고, 그래도 별로 안 아픈. 그것을 유연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하지 않다는 말은, 굳었다는 말은 결국은 모세혈관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충분히 발달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스트레칭을 전혀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다음에 모세혈관이 자꾸 줄어지도록 나쁜 식생활을 한단 말이야. 모세혈관을 줄어지도록 하는 식생활은 어떤 식생활입니까? 고지방 식사, 기름기가 농만. 기름기 많은 식사하면 왜 줄어져요? 모세혈관이. 그렇죠. 모세혈관이 막히죠. 그렇죠? 왜 막혀요? 예, 피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적혈구들끼리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피가 말, 이게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의 피는 이래요. 피가 맑아서 끈적거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적혈구 한 개 한 개가 완전히 분리돼서 모세혈관을 적혈구가 잘 통과해. 슉슉슉 통과하는데 삼겹살, 새우튀김 먹고 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피자 뭐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모세혈관으로 피가 잘 안 통하고 그래서 근육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뻑적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통증은 참 애매모호한 통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그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는 근육통, 근육의 아픔을 희한하게 표현합니다. 뭐 뻑적지근이라든가, 뭐 또 뭐예요, 뭐 무지근하다든가, 또 뭐, 예? 예? 찌부듯하다든가, 각자 나름대로 그 표현 방법이 있어요. 찌부듯하다든가, 또 뭐예요, 또 뭐 여러분이 쓰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광주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뻑적지근 뭐라 그래요? 뻑적지근이라 그래요? 충청도 표현들이 재밌더라고. 충청도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우리가 충청도 사람들 느리다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런데 충청도 사람이 사실 제일 빠르대요. 말도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게 충청도. 할 겸? 말 겸. 예, 네, 간단해. 자고 춤을 한번 추실까요? 충청도. 출격?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지면 굳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맨날 차만 타고 댕기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화 많이 내고 항상 긴장 상태 있고 그런 모세혈관이 수축하거든.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수축하고 이렇게 돼서 모세혈관이 막히고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칭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 그래서 온 몸이 뭐예요? 굳어. 예. 모세혈관이 없어가지고 이게 걸핏하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전에 컨디션이 아주 좋았는데 점심때 갈비를 뜯고 나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면 뭐예요? 갑자기 한 2시경쯤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 곳곳이 막혀가지고 곳곳에 불편한 거예요. 아이고 이랬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뭐 아스피린 하나 먹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잡아요 자기를 참 그래서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를 하면은 여러분 세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짜게 몇개또 먹어요. 그러니 막 세포들은 막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다가 막 발암 물질이 들어오면, 에이, 막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살기 뭐요? 힘들다. 그래서 암세포로 변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다 줄어지고 모세혈관망이 이렇게 이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발달해 있어야 돼. 이게 줄어지면 이게 엉성해지면 혈액 순환이 잘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모세혈관망이 크게 늘어나서 몸도 유연해지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뇌에도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고 또 어디도 모세혈관, 심장 안에도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 하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몸 모든 곳에 모세혈관들이 뭐예요? 잘 발달해서 심장도 좋아지고 신장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지고.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걷고 스트레칭하고 기름기 적은 이런 건강식하고 그러면 이 뇌에도 모세혈관이 줄어들면 금방 치매 걸려요. 네. 그래서 그런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해요. 혈관이 없어져서 생겨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한국 여자들은 그렇게 모세혈관이 부족할까? 이 등심, 안심에. 이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국 여자들이 너무너무 시집살이, 시집가서 너무너무 못 먹어. 일은 죽으라고 하고, 밥은 뭐 먹어요? 다 식구들이 먹은 찌꺼기나 먹고, 그렇죠. 참, 그래서 못 먹고 일은 많이 하고, 임신은 했는데, 영양소는 아기가 다 뭐요? 가져가고, 그러니까 엄마 이 건강 상태가 정말 나쁜 거야.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나면, 나와가지고 또 젖을 먹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영양 상태가 악화되었냐면 찬물에 뭐요? 손도 못 넣어. 이 몸이 약해지면
이게 추워지면 뭐예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컨디션이 팍 나빠지거든. 온도가 떨어지면 뭐예요? 생명이 충분히 안 오잖아. 생명이란 것은 체온이 유지돼야 돼. 그래서 찬물에 손 넣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한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요즘 우리 한국 젊은 여성들은 그렇게 못 먹는 게 뭐예요? 아니요, 너무 잘 먹어서 탈이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반드시 아기를 낳고 나면 뭐를 해야 돼요? 산후조리라는 걸 반드시 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꼭 누워 있어라. 그래서 뭐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잘 먹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이 산후조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만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 중에도 몸이 불편해서 운동을 못했는데, 이게 아기 낳고 나서도 한 달을 누워 있으라. 그럼 모세혈관이 어떻게 될까? 모세혈관이 다 죽었고. 그래서 이 또 난리를 칠지 모르겠지만 산후조리라는 게 없어져야 돼. 절대 산후조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저는 미국 가서 봤어. 미국 여자들 산후조리 있게 없게? 없어요. 어떤 동물들도 새끼 낳고 산후조리한 동물 없어요. 왜냐면 한국 여성들이 너무너무 못 먹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뭐예요? 없어. 자,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군 복무 끝나면 미국 갔거든요. 그때는 미국에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이 외국에 나와가지고 외국 의사 그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졸업하기 전에 이미 미국 의사 자격증을 땄다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서울의대, 연세의대는 거의 다 붙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딱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뭐예요? 미국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군의관 생활을 할 때 이제 미국 가는 군의관이지. 여러분, 그 당시에요. 미국 가는 군의관 얼마나 인기 좋았는지 누구든지 다 딸을 누구한테 줘야 돼. 그 당시에는 하여튼 미국을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가는 군의관 하면요, 줄을 쫙 서요. 그래서 다음. 그래서 군 복무만 끝나면 쫙 수속해가지고 다 미국 가. 그럼 그게 미국 가기 직전에 다들 결혼하고. 그러면 미국 가서 한 6개월, 7개월 있으면 다들 이제 아기가 나온다고. 근데 그 당시는요, 엄마들이는 한국 왔다 갔다,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 비행기 값도 그때 경제 수준으로는 힘들고. 그래가지고 친정 엄마가 뭐 미국 와서 아기 봐준다든가 혹은 딸이 뭐예요? 친정에 와서 아기를 낳는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었어. 그냥 그대로 당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다 미국 가서 아기 태어났잖아요. 산후조리 할 수 없어. 밥을 해 먹어야지. 그 산후조리 한 의사 부인들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문제 없어.
그래서 다. 자, 그래서 미국서는요, 저도 이제 미국서 인턴 생활을 할 때, 산부인과를 돈다. 그런 여자가 들어와서 아기 난다. 그럼요, 아기 낳고, 금방 샤워하고, 금방, 아침에 아기 나면 오후에 퇴원하든지, 그 다음날 퇴원해가지고 집에 가서 뭐요? 밥해 먹어요. 뭐, 여러분, 집에 개 키워보면 알잖아요. 걔가 뭐 새끼 낳고 뭐 빌빌합니까? 금방, 예.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아직도 이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근육도 없어지고, 이 근육이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매일 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발달해요. 근육. 근육이 발달하면 그 근육이 뭐 태우는 공장이야? 지방 태우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잘 발달시켜.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잘 발달시켜 놓으면. 누워 잘 때도 뭐예요? 지방을 태우는. 그래서, 그런데 이거 뭐, 거식증 환자들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운동도 하지 마라. 먹기만 먹어라. 이렇게 되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모세혈관도 발달하고. 그래서 한국 여자들은 이 등심, 안심, 이 모세혈관이 아주 발달하지를, 뭐예요? 못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우리 집 사람도, 뭐 하면 허리 아프다고. 아, 그럼 이제 맨날 주물러 줘야 되는 거야. 아니겠죠. 그 주물러 주는 거 그거 힘들어요. 그거. 이게 조금 주물르면 이게 팔이 아파. 주물러라, 두드리라, 어떤 때는 막 발부래, 또.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뭐, 찜질. 찜질하면 왜 시원하다 그래요? 이제 온도가, 그 부위에 온도 올라가면 그 부위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잘 통하잖아, 산소가.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찜질방 불가마 뭐 이게 있는데 미국 가면 그런 거 없어. 그래가지고 그 찜질방 건축하겠다고 신청을 내면 난리가 나요. 사람 잡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체질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 담당 직원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찜질방 견학을 시켜야 돼. 그 찜질방에 미국 사람 들어가 보니까 뭐 남자고 여자고 뭐예요? 아주 태연하게. 아, 그리고 거기서 또 뭐예요? 자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막, 그 막 더워서 막, 어딨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이 모세혈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혈압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모세혈관. 우리 사람의 몸에 피가 5000cc가 있어요. 5리터죠. 5000cc가 있는데 이 피라는 것은 다 뭐 안에 있는 게 피요? 혈관 안에 있는 게 피죠. 자, 피가 혈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지. 네. 자, 혈관 안에 있는 게 피인데, 네. 이 혈관에는 종류가 있어. 우리 몸의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동맥, 이런 큰 동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맥들이 쫙 뻗을 고속도로.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에서 뭐예요? 이제
중동맥이 나오고, 중동맥에서 뭐예요? 가지가면서 소동맥이 나오고, 소동맥에서 이제 미세동맥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모세혈관.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고속도로가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차가 5천만 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뭐, 사이렌을 불어, 전국에. 오, 하고 사이렌을 보면, 모든 차는 그 있는 자리에서 정지. 그래서 차를 세본다. 세보면, 여러분. 일반도로 골목길, 이게 모세혈관이요. 그렇죠? 일반도로 골목길에 있는 차하고, 고속도로에,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있는 차하고,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5천만 대라면, 4천만 대는 어디 있을까? 일반도로에 있지. 예. 예. 그렇죠? 아무리 대한민국 고속도로가 잘 발달해 있어도 지금 이거 구석구석 골목골목 이게 다 일반도로 아니요. 여기에 차가 훨씬 많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고속도로가 잘 발달해 있어도 스탑 하면 천만 대밖에 없어. 고속도로에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5000cc 중에 1000cc는 큰 동맥에 있어. 그런데 우리가 혈압은 잴 때 어디서 재요? 동맥에서 재요. 자, 4000cc는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모세혈관이야. 예. 그러면 모세혈관망이 점점 줄어들면 운동도 안 하고 기름기 있는 음식 먹고 긴장하고 화내고 그래서 점점 줄어들면 그 줄어든 본래 4000cc를 포용할 수 있던 모세혈관이 줄어서 3000cc밖에 포용을 못한다면 그 1000cc는 어디로 가야 돼? 고속도로로 가야 돼. 동맥으로. 그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뭐가 발달하는 거요? 자, 예, 이제 고지방 식사도 안 하지. 그래서 모세혈관이 맥히지도 않지. 스트레칭 하지, 운동하지, 예, 노래 부르지, 예, 헬렐레도 하지. 예, 예. 이렇게 되니까 모세혈관이 쫙 발달하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3000cc밖에 포용을 못했는데 3200, 3400, 3600, 3800, 4000 하면 동맥으로 가는 비가 뭐예요? 훨씬 더 정상화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어떻게 돼요? 혈관이 굳어지면서 혈관이 점점 직경이 어떻게 돼? 좁아집니다.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점점 쌓이면 이렇게 돼. 쌓이게 되면 이게 굳어져. 그리고 더 쌓이면 이렇게 돼. 네. 그럼 아주 혈관이 좁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런 게생 이렇게 되었다가 가끔 여기 갈라져서 터져요. 그러면 여기서 끈적끈적하게 나와가지고 꽉 막아버려. 이런 상태를 혈전증이라고 그래요. 혈관을 꽉 막아버렸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자, 본래 정상적인 동맥혈관은 이렇게 세 층으로 되어 있어. 안에 내막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층이 있고, 그 다음에 외막층이 있어. 이게 깨끗한 건강한 동맥이야.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여기 보이는 건 여기 적혈구고, 백혈구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누렇게 쌓이기 시작하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여기가 쭉 갈라져. 갈라지면서 이 안에 있던 끈적끈적한 것들이 이렇게 터져 나와. 화산 터지듯이. 그렇게 돼서 이거를 혈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혈관을, 좁아진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소위 심장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심근경색, 뇌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뇌경색. 그래서 이 경색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몸 전체 혈관에 일어나면 동맥경화라고. 그러면 동맥경화되면 혈관이 충분히 잘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을 없애야 돼. 그래서 지금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이거를 녹여버리는 약도 개발하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시술을 하느냐고 하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여기 혈관이 있죠? 이게 쌓인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콜레스테롤 쌓인 거야. 쌓였는데, 여기다가 바깥에서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관 있죠? 관 탁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좁아져서 위험해. 이게 만약 여기서 갈라져서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린다면 큰일 나. 심근경색이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고, 아, 여기가 90%가 막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깥에서 관을 넣어서, 여기 보면, 여보세요. 바깥에서 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강력한 플라스틱 풍선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물을 확 집어넣어서 확장시켜, 강제적으로. 그래서 강제적으로 확장을 시키면 이 안에 어떻게 될까? 찢어져요. 찢어져서 너털너털해지지 말라고 여기에 뭐냐면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걸로 뭐예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렇게 산을 절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뭐 돌이나 흙이나 굴러 내려올까봐 뭐 붙여놨어요? 철망 붙여놨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철망 갖다 붙이는 거를 스텐트를 갖다 놓는다. 그걸 스텐트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텐트 박아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 가슴이 답답하고 항상 아프고 하던 증세가 싹 없어져.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뉴 스타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자리에 콜레스테롤 또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수술을, 이게 이제 혈관 확장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안 해도 이게 이 쌓인 콜레스테롤이 다 녹아서 없어질 수 있도록 동맥경화가 자연치유되도록 하나님이 다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 하면 우리 간세포에서
어떤 물질을 생산하느냐고 하면, 예, 네, 바로 여기 HDL이라는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탁 켜주시면은 저 HDL이 생산이 돼요. 생산이 되면 이게 혈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콜레스테롤 쌓인 곳에 가서 싹 콜레스테롤 먹혀줘. 그럼 콜레스테롤이 깨끗이 없어져. 그게 동맥경화의 뭐예요? 자연치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뉴 스타트. 운동하고 이렇게 건강식하고 또 이 간세포 속에 있는 이 HDL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잘 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즐겁게 진선미, 사랑, 용서 이렇게 해주면 유전자 잘 켜지면 HDL이 잘 생산이 돼가지고 콜레스테롤 살살 녹여서 동맥이 완전히 옛날에 콜레스테롤 안 쌓였던 것처럼 스탠트도 박을 필요도 뭐요? 없이 여러분 풍선 집어넣어서 그거 한번 그 스탠트 박는데 비쌉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뉴스타트만 잘 하시면 그냥 동맥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콜레스테롤 쌓인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혈관 자체도 뭐예요? 유연해집니다. 여러분 중에 뇌혈관이 있는데 뇌 속에 이렇게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있고 한데 어느 부위가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불룩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고무풍선 불어 가지고 꽉 누르면 약한 부위가 어떻게 해요? 볼록 올라오죠. 그렇게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뇌동맥류라고 그래요. 요게 류죠, 류. 요게 잘 터져요. 저게 터지면 큰 문제죠. 위험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저 뇌동맥류를 선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의학계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은 저걸 거의 다 후천적으로 봅니다. 왜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음식을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짜고 맵게 이렇게 먹으면 혈관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식을 하면 여러분 몸속에 지금 들어있는 혈관 자체들도 이게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그 혈관이 이 집은 뭐 파이프 넣어놓은 거 이걸 갈아야 되지만은 우리 몸은 그 혈관들도 여러분이 식생활을 바꾸고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혈관의 질도 다 바뀌어요. 그 혈관이 아주 좋은 혈관이 됩니다. 아주 좋은 혈관이 되면 이 동맥류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지고 또 여기가 건강해져서 더 작아지고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회복해도 터질 염려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뉴스타트 하면은 모든 우리 몸에 일어난 변질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혈압도, 여러분, 혈압약으로는, 여러분 의사선생님 말대로, 혈압약을 죽을 때까지 먹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약으로는 혈압이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하시다가 혈압을 재보시고, 그러면 혈압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약을 줄여야 돼. 아시겠죠? 줄이고, 또 줄이고, 하다 보면, 약 안 먹어도 혈압이 완전히 정상화돼서, 드디어 평생 먹어야 될 약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뉴스타트 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